민들레를 채취해서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민들레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크게 민들레는 흰 민들레와 노란 민들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거의 이제 노란 민들레 위주로 지금 자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서양 민들레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우리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가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밝혀진 부분에서는 효농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한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효농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너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흰 민들레와 노란 민들레의 효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민들레 위주로 해서 오늘은 수제 덮음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료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방금 그 민들레를 채취를 해서 뿌리와 순을 분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뿌리를 가지고서 잘게 썰어서 그걸 갖다가 번세를 해서 지금 차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민들레 뜨끔차는 뿌리를 이용을 해서 뜨끔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쇄를 하는 이유는 커피의 드립처럼 드립으로 내려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덕검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덕난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뿌리 종류의 덕검 과정은 대여섯 번 정도 덕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은 이제 사항에 따라서 일곱, 여덟 번까지도 덕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진행 사항을 보게 되면 한 대여섯 번 정도 덕난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차가 완성이 돼서 차를 갖다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하나는 드립으로 내려서 차 맛을 보고 하나는 더치로 해서 차 맛을 보기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은 드립이 이렇게 기가 있고요. 더치는 여기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립으로 내려서 차를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100cc 정도를 차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액을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커피처럼 시스케 해가지고 맛을 한번 볼까 합니다.
대개 보게 되면 민들레 뿌리 같은 경우는 썩고 떫은데 굉장히 이제 진한 떫은 맛과 쓴맛이 느껴지는데 지금 특권 차는 거의 이제 쓴맛이 없고요. 떫은 맛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쌉쌀한 맛은 있는데 듣는 과정에서 달달한 맛이 약간 뒷받침되면서 고소한 맛과 이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민들레 뿌리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로 포공용이라고 해가지고 허리 아픈데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위에도 굉장히 좋고요. 간에도 어느 정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을 갖다가 많이 이제 생성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면역성이 약한 분 또한 노화 억제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원액에 시스크를 해가지고 한번 마셔볼 겁니다. 훨씬 부드러워서 먹기가 굉장히 완전한 이제 차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차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치커피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놨다가 밤새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는 거야. 이렇게.